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저 목소리 아직도 좀 이래요. 지금 시드니 만나러 가기 전인데 시드니가 영상 찍고 온다 그래서 저도 영상이나 좀 찍고 갈까 하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그리고 이 배경이 초점이 자꾸 배경으로 가서 그게 좀 보기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짠! 이게 배경을 되게 멋있는 남자분들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가끔 초점이 밖으로 나가면은 약간 좀 쉬어간다. 눈을 정화시키는 시간이다, 잠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나가는 게 더 좋죠? 이렇게 되면은. 나가는 게 더 좋잖아. 정말 이런 쪽으로 머리를 잘 쓴다는?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제가 이번 메이크업에 집중을 하는 거는 이거 되게 컬러 예쁘죠? 이런 캐러멜 색깔 컬러의 니트를 입었어요. 이 니트에 조금 어울릴 것 같은 깨끗한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네. 가을볕이 뜨거우니까 선크림을 발라줘야겠죠? 이게 얼스레시피에서 나온 UV 세럼인데요. 되게 더러워요, 지금은. 제가 하도 들고 다니면서 써가지고 이게 무슨 엄청 촉촉해요. 진짜 세럼 같아요. 근데 선크림이라는 엄청 촉촉해요.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 가서 계속 들고 다니느라고 이렇게 케이스가 되게 더러워졌는데 지금 엄청 잘 쓰고 있어요. 가을볕이 진짜 뜨거워요. 여름만큼이나 자외선 차단제 진짜 꼼꼼히 발라줘야 돼요. 저는 이스라엘 갔다 와서 확실히 좀 주근깨랑 이런 게 너무 짙어진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다가 좀 소홀했나? 아무래도 적도다 보니까 햇빛이 진짜 너무 뜨겁더라고요. 네, 이렇게 촉촉한 타입의 선크림을 발라줍니다. 근데 이미 약간 되게 촉촉한 타입의 선크림을 발라서 베이스를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수분감 넘치는 거 할 필요가 없기는 한데 제가 이거 좀 소개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VD의 프리쇼핑 때 구매한 건데요.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약간 진주빛이라 그래야 되나? 진주빛 펄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양 조절을 물론 잘해야겠지만 조금 오버해서 써도 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제 피부에는. 그 다음에 컨실러.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사용했던 컨실러죠. 로라메르시의 컨실러입니다. 구멍 뚫렸어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엄청 여기 주근깨가 짙어진 곳에 발라줍니다. 스펀지를 사용해도 좋아요. 이게 목소리가 좀 허스키 해졌잖아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되게 성격 좋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옛날에 약간 새침한 목소리 때랑 좀 반응이 다른 것 같아서 되게 웃겨요. 되게 똑같은 난데. 가릴 곳을 좀 가려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이거. 에스티로더에서 그때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이 쉐딩이에요. 이거 제가 팔로우미 촬영 때도 이걸로 쉐딩하는 방법? 막 이렇게 해서 알려줬었거든요. 근데 되게 쉬워요. 여기서도 한번 더 알려줄게요. 짠! 이렇게 삼각형. 팔로우미 촬영 때도 얼굴에 삼각존을 찾아라!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쉐딩하는 방법을 촬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언제 방송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짠! 삼각형. 그리고 여기 이거는 작은 브러쉬로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삼각형? 그때 방송에서는 안 보여드렸던 삼각존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삼각존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부분에는 약간 밝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서 덮어줄게요. 하이라이터처럼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스펀지로 두들겨가면서 블렌딩을 해주는데
파운데이션 부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얼룩덜룩해지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파운데이션 부분을 먼저 이렇게 펴 발라준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늘 문제의 코 쉐딩 꼼꼼하게 해줍니다. 이번엔 좀 괜찮죠? 마지막으로 파우더를 사용을 해줘야겠죠? 여기까지 베이스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눈썹을 그려줄게요. 먼저. 섀도우는 딱두 개만 아마 쓸것 같아요. 그딱두 개만 쓸 거예요. 이거 이니스프리에서 나온 싱글 섀도우 폭신폭신 캐시미어. 이니스프리 이번에 섀도우 리뉴얼돼서 나왔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베이스로.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이니스프리 싱글 섀도우인데요. 억새로 물든 가을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를 사용을 해줄게요. 아이라이너는 마몽드 소프트 매팅 라이너 컬러가 에스프레소 브라운인데요. 여기 조금 너무 뭉툭해서 이걸로 깎아준 다음에 사용을 할게요. 네, 이렇게. 점막을 먼저 꼼꼼하게 채워주고 그리고 그 위에 이거 똑같은 컬러 있잖아요. 음영준 거로 살짝 덮어줄게요. 그리고 언더에 음영준 섀도우로 한번더 앞쪽에 이렇게 해줬어요. 뷰러를 꼼꼼하게 해주고 마스카라를 해줍시다.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마스카라는 그 라네즈에서 나온 마스카라예요. 플레인 오모어 패키지. 네,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까지 되게 간단하게 끝냈어요. 그리고 립. 립은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 립스틱이에요. 샤넬 코코라는 416번 립스틱인데 진짜 예뻐요. 진짜로. 어떤 컬러냐면 이게 오렌지 컬러인데 쨍한 오렌지가 아니라 살짝 힘이 빠진 그런 오렌지예요. 근데 되게 예뻐요. 되게 이게 오렌지 컬러인데도 좀 얌전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립스틱 중 하나인데 가을 되니까 더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아, 날 금방 끝났는데 시드니 얘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짠!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했습니다. 약간 캐러멜 컬러의 옷에 어울리는 그런 청순한 가을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사실 청순한 거는 원래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고 나니까 나 좀 청순한 것 같아 지금. 그쵸? 아 그리고 제가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를 갈고 왔어요. 가는 동안에 눈썹을 살짝 수정했다는 거 그걸 좀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하니까 훨씬 예쁘네. 네 이렇게 모자도 썼어요. 아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왠지 저도 댓글에서도 다 몇몇 분들이 그랬지만 저 역시도 이렇게 말하는 영상을 되게 찍고 싶었어요. 이런 말하는 영상을 찍어야 뭔가 좀 진짜 만나는 그런 기분이랄까? 그래서 나도 약간 말하는 영상을 굉장히 찍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한번 찍게 됐네요. 앞으로 이렇게 좀 말하는 영상 좀 자주 찍을까봐요. 목소리는 정말 언제 나가려는지 이거 진짜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안녕!